네, 안녕하세요, 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마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콘텐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오늘 콘텐츠가 뭐냐, 바로 고급어종 돌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 잠시만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네. 야, 이리 빨랄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가가지고 고급어종 돌돔들만 또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가가지고 돌돔을 잡아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돌돔을 잡으러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비행기 타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렛츠고. 여기 아마존 아니니까 먹진 않을 게 훅 꺼려. 자, 여러분, 오늘은 배를 타고 갯바에 내려서 돌돔을 잡을 건데 제가 낚시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력들을 한번 구비해왔습니다. 아 가만히 낚시는 못하나? 그만 나와요. 나도 그만 나오고 싶다. 씨. 안녕하세요, 히트TV입니다. 너 미국 안 가냐? 미국이 어디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돌돔 낚시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지인분이시고, 아, 진짜 돌돔 낚시 영상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여자 최대. 자, 소개시켜드려요. 리안TV님인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돔 전문 낚시 유튜버 리안TV 리안입니다. 아, 자, 리안TV라고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록이 어떻게 되시죠? 67입니다 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다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서 갯바 위에 내리거든요. 내릴 때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갯바 위에 내리는데 저희는 마지막에 내린다고 하거든요. 저희 내리다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개 이쁘죠? 이런 날 노래 안 부를 수 없죠. 라일라 꽃창 기마트면. 나도 때려도 돼? 자, 여러분, 저희 포인트 도장했거든요. 자, 여러분, 돌돔 같은 경우는 금어기 같은 건 없는데 금지 체장이 있습니다. 24cm 이하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그 이상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먹는 게 굉장히 비싼 것들을 먹어요. 뿔소라 이런 거 먹고, 홍합도 쳐먹고, 섭 다 쳐먹고, 전복 먹고, 자, 그런 거 다 이빨로 깨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만큼 돌돔이 또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돌돔은 거의 원투 낚시대로 하는데 돌돔 낚시대가 굉장히 비싸대요. 지금 이 대가 얼마쯤? 160만원 딱 알지. 방금 말했거든요, 여기서. 이게 몇 미터예요? 5m30이요? 와, 이렇게 긴 낚시대로 돌돔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릴도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저게 한 4,000번대 릴이네. 그죠? 이것도 1분 전에 누가 얘기하는데? 방실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5봉돌에 쿠션 고무에 스냅돌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끼를 겁니다. 저는 우리 돌돔 선생님은 원래 원툴 하셔야 되는데 찌낚시로 지금 회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돌돔 잡을 수 있어요? 찌낚시로도 돌돔을 잡나요? 네, 제주도는 찌낚시로 돌돔을 잡습니다. 그 원투보다 확률이 더 좋나요? 제주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몇 수 예상하고 계시나요? 적당히 한 3수? 하루 최대 몇 마리 뽑아보셨어요? 9마리? 9마리요? 뒤에서 방실님이 그만 미쳤나봐 나왔어. 이 친구는 개구리고. 미끼인가요? 네, 미끼예요. 자, 소라기 있죠, 소라기.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기 엄청 많거든요.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아, 키우시는 건 아니죠? 키우기도 하고. 와. 돌돔 먹이도 주고. 돌돔 먹이도 주고. 여기 깨면. 네. 오, 품종이 조금 큰 사이즈예요. 이 미끼가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구동은 해녀분들이 작업해가지고 사거나, 네, 통발배 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아, 이건 어떤 식으로 끼나요? 저는 이렇게 끼거든요. 아, 롱고 쪽으로 해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고요? 아, 이런 식으로. 개구동 원래 선호하지 않는데 아침이라서 개구동을 넣어보는. 아, 집게도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하는구나.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북한에 고기가 항상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거든요. 아, 진짜 이게 진심이시네요. 저희는 돌돔의 진심입니다. 통째로 삼겨서 씹어요. 근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미끼가 뭐뭐 있나요? 전복이랑. 전복이요? 저희가 먹으면 드세요. 그리고... 전복 제일 좋은 걸로 11미짜리로 사왔어요. 와, 나중에 성게랑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낚시 안 되면 까먹으면. 뒤에 바로 미끼 뭐예요? 이거요? 우와, 어, 살아있네. 말똥 같아. 말똥 성게네. 와, 뿔소라도. 와, 아, 횟골이네. 일단 뭐 이제 불안해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 던져놓으신다고 하거든요. 와, 아, 그 정도 치면 되나요? 물이에요. 아, 어? 입질로운데요? 넣자마자 잡아가 때리. 아, 잡아가 때린 거예요? 돌돔을 때리면 바로. 아, 원래는 잡아들은 타당타당하고 돌돔이면 쭉 그냥 내리꽂는다고 합니다. 와, 혹돔도 내리꽂지 않나요? 혹돔은 심하게 내리꽂죠. 아, 근데 혹돔 너무 잡고 싶어요. 비스무리 비구동 났어요. 말 갑자기 바꾸시는데. 빨리 유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 미안, 던지셨어요? 네!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잡아. 아, 잡어예요? 네. 아, 그래, 이게 문제야, 우리는. 너무 급해? 어, 너무 급해. 저희 였으면 지금 바로 용치놀래기 한 마리 잡았어요. 많이 들어가는데? 야, 저렇게 들어가는데 안 땡긴다고? 운동 낚시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챙지라는 낚시가 아니고 가져가는 낚시. 가져가면은 들어올림 돼요. 아, 형 옆에서 계속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롬문가. 롬문가 좋다. 오, 그, 너무 아, 아이씨, 롬문가. 오오오, 구라. 와, 개고동을 달걀 까듯이 까시네요. 저녁 반찬으로 자주 하신대. 아, 이거 맛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 역시 어항에 있는 돌돔 주시대 아까워하셨다고.
내 밥인데. 아니, 도동 같은 경우는 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딱딱한 거를 좀 씹어가지고 부셔서 먹는다 그래. 그래서 직벽에 붙어있는 홍합이나 전복 이런 거 부셔 먹거든요. 그래서 미끼값이 비싸기 때문에 애도 비싸고 아무튼 굉장히 고급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리고자 하는데? 잡어예요. 요새 잡어가 한 4자 되나 보다. 대물이다 대물. 물고기 있어요? 오 뭐야? 쟤 진짜 그거 뭐야? 뱅이돈 같아 뱅이돈. 뱅이라고요? 네 잡아볼게. 와 빠르다. 여기 빠르. 여러분 보세요, 신민캠 엉덩이입니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이야. 어 뱅이네. 아아아 놓쳤다. 뭐야? 잠깐만.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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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뭐가요? 뭐야? 돌돔이에요? 폭돔. 우와 진짜 혹돔이다. 역시 개고동 진짜 혹돔 올라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입보세요. 혹돔 이빨이 5살 아이 입 같습니다. 지금 한 4자 되죠? 안되겠다 한 35. 이게 혹돔이 작으면 은 혹이 살짝 나고 클수록 혹이 크게 나거든요. 이거 살려줘도 됩니까? 네,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자 파로방생 낚시 그냥 조금 하면 요런정도 잡잖아요. 개빡친다. 리아님 저기 보강이 얻어먹게 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아니요 안 괜찮아. 진짜 리아님 첫수할 수 있었는데 동번지진 살짝 왔어. 빨리 던져. 자 여러분 요거는 이게 말똥성게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캐스팅을 할 건데 이 말똥성게가 돌돔이 많이 문다고 합니다. 던져버려? 리안이 그 입질 오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 비싼 전복을 아주 잘 조각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형 하나 빼먹어. 바늘 있잖아. 오오오오. 잡혀있어요? 아니 아니야 지금 입대. 아 입대고 있는 거구나. 아 이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툭툭 쳐요 지금. 돌돔은 아까 확. 어어어 개스했어 개스했어. 이야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어 뭐야 뭐 올라온다. 선뱅이 아, 선뱅이. 아 선뱅이 방생 아유 잘가. 자 여러분 저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어. 자 이러고 저기 있는 찌만 보면 됩니다. 지금 저 리아님이랑 경쟁하거든요. 리아님 들어가는데요? 깊게 들어가요? 바보예요. 그러니까요 말한 거예요. 어 내 찌 안 들어가. 자 여러분 뿔설화로 미끼 교체했습니다. 뭐야 리아님 왔어요? 강담돔이라고? 아 먹고 다 강도가. 아 있다 아직 있어. 이게 뭐 있냐 쳐볼까? 한번 쳐보세요. 세! 있어요? 뭐가 있긴 있어요? 강담동이네 강담동. 뭐야? 우와 강담동. 와 밑에 뭐야? 범동 개 많네. 친구들 한번 볼래요? 우와 다 강담동이야? 손만 보실 분. 아니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담동이라고 한 건데 이빨이랑 뭐 이런 게 돌돔이랑 똑같네요. 와 이거 진짜 예쁘고 특이하다. 이 보시면은 어우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근데 돌돔이랑 똑같이 거의 똑같아. 맛이 좀 다르다는 거 있거든. 아 맛은 다르고. 나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아 그럼 개빠이 안 왔죠? 플라이어 가래. 살 감아요. 살 감아요? 어 있어. 느껴져. 오! 잡았어. 우와! 힘 좋아. 우와! 돌돔. 우와! 내가 잡았다! 이야! 방실님 어떤가요 지금? 크지 않아요 사이즈? 장난이죠. 형이야 기억나지? 형이 미끼 끼워준 거. 아 당연하죠. 아니 내거 미끼 끼워줄 때 까마귀님이 소라게에다가 뽀뽀하고 줬어 진짜로.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찌가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하다가 티딩하길래 그때 바로 후킹했는데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아 네 여러분들 덕에 진짜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히 이 감동을 소라게에 뽀뽀해주신 우리 까마귀 형님께 그럼 그리고 또 낚싯대 빌려주신 방실님 리안TV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이즈 괜찮지? 35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요거는 킵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속에 살이 나야 돼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 자, 저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 마리씩 잡은 거 다 킵해둘게요. 내가 첫수라니. 보고 형 놀리러 가야겠다. 보고 형, 빨리 잡아야지. 뭐해? 날 새겠어. 이제 내 차례야. 형, 한번 맡기라니까, 뽀뽀를. 까마귀님이 미끼에다 뽀뽀한 다음 끼면 바로 된다고. 리아님 빨리 잡으셔야죠. 뭐 하세요? 여기 앞이었죠? 네 앞이었어요. 아유 너무 멀리 던지셨네. 자 보고한 거 제가 달았거든요. 형님 뽀뽀 까불했어요. 아까 진짜 하니까 잡혔다니까. 리아님 그거 깨고 까만 입에 갖다 대시면 돼요. 형님 입술 대기. 아, 네. 자, 이제 잡는다. 이제 1타입이 나옵니다. 플라이어 가래. 야,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 오, 많이 들어가. 이게 뽀뽀의 힘이라니까, 진짜로. 까불했어요. 자, 여러분, 다 털렸습니다. 뽀뽀하니까 집게까지 다 털렸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또 수중 드론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속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론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드론으로 수중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뭐야, 저 까마귀 드니까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제발 잡아라, 제발. 명작 하나 뽑자. 이제 슬슬 채봐도 되지 않아요? 오! 지금 쥐치야. 저 지금 채면 안 돼요? 바늘에 걸려야 돼. 바늘에 걸려야 되는구나. 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대기하고 있고. 지금 애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와, 감나도 크다. 저거 잡고 싶다. 오! 아니요? 아직. 걸린 것 같아. 아니. 쉽지 않네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처음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 리안TV님이 키스 한번 하시나 하거든요. 이블리스.
자, 리브레 SUV 개고동 플라이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금 수중들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이렇게 처음 봐요. 아 진짜 처음 보세요. 이게 살살 물에 뜨고 있을 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지금 계속 뜯고 있는데 걸려서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보광이랑 지금 까마귀니 나란히 두 개 찌를 같이 던졌거든요. 자, 저 드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또 몰려들었어요. 지금 여기 위쪽이 까마귀 있는 거고 저기 또 아래 또 뜯고 있잖아요. 자, 저게 이제 보광이 겁니다. 우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뜯고 있는데도 찌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드론으로 봐도 힘든 낚시를 또 누가 잡았습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잡았습니다. 뭐야 내 말 아무도 안 듣네. 리바 어떻게 리안이 좀 알려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줄을 좀만 더 이렇게 풀어주세요. 수치스러워. 우와 잡았다. 우와 우와 뭐야. 야 눈 사이즈 뭐야. 야 우와 우와 사이즈 미쳤다. 야, 자유시간 먹으려고 깠는데. 야, 자유시간 안 먹고 바로 잡으래. 어 진짜요? 자유시간 드세요. 우와 우와 진짜 사이즈 미쳤습니다. 역시 아 방실님 역시 아. 와 이거 이 보세요 여러분. 우와 진짜 사람이처럼 나 있습니다. 부럽다 부럽지. 이야 사이즈 봐라. 애국가 한번 불러주세요. 애국가. 이거는 한 4자 되겠죠? 42? 42. 자, 여기 또 걸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버려버려. 자, 다들 자유시간 먹고. 왔어? 왔어? 둘 좀, 둘 좀. 결국 해냈구만. 한 27, 8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수컷이다. 어. 어떻게 알아요? 수컷은 이제 줄무늬가 사라지면서 이런 색으로 전체적으로 변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거구나. 자, 얘는 방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춤추면서. 어. 아, 자, 리아님 드디어 온 것 같거든요. 어! 자,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자,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빨리 철수하고,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진짜 잡았어, 뭐야! 우와, 사고 쳤다. 진짜 철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써놨거든요?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역시! 우와, 진짜 사고 쳤다. 와. 우와, 미쳤어. 우와. 46. 46. 우와 진짜 무겁다. 와. 와 형님 이거는 진짜 내가 제주도에서 낚시로 잡아본 것 중에 제일 큰 거야. 형님 근데 죄송한데 오파라이 울고 있거든요. 빨리고 싶대요. 아이고 아이고 리안님 목에서 눈물 흘린다. 리안님 철수해야 돼요. 가시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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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될것 같다 낫게 해라.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제발 제발. 오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와 예. 막판에 강남동. 아니 아까 그놈이네. 자 이 강남동은 방생하도록 할게요. 던지면서 플라이어 가래 가능하신가요? 플라이어 가리. 자 여러분 진짜 철수 준비할게요. 진영이 저기서 줄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아 그만해 가야 돼. 그거 버려.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와 야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세 마리 잡은 걸로 오늘 하신 분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까마귀님네 숙소로 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운동이다 운동이. 너 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돌돔을 잡아왔는데 우리 리안TV님에서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요. 대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돌돔을 이제 평소에 잡으신 거에 물창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더 큰 걸 잡아오셨다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자 가져오셨어요? 아마도 5자 거예요. 우와 씨 뭐야 이거. 들어 보시겠어요?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아, 놓치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아 안 할래요. 진짜 맛있어. 우와 맛이 없어 이제. 확실히 맛이 없잖아요 이제. 아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한 거는 저한테 책임 좀 가시려고 하신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인도적으로 한 방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민경 차단 찔러버섯. 돌돔 원래 신경 차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타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신경을 차단 안 시키면 회를 뜰 때 살이 뜨거워져요. 아 여기 보면 안쪽에 심장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완전 타는 분은 피까지 다 빼는데 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아, 그런 식으로만 딱 해서 이제 물로 해가지고 피를 빼면 되나요? 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 미안 피는 다 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돌돔이 비늘 치기가 좀 힘들어요. 비늘이 작죠. 우와 그러네. 비늘 하나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엄청 어, 얇습니다. 진짜 작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작은 거를 다 까야 되는 거죠? 굳이 안 까고 회를 쳐도 돼요. 아. 근데 이게 나중에 회에 묻을까 봐 위생상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비늘 치는 거는 헌터팡 오빠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쵸 비늘은 헌터팡이 잘 쳐요. 장갑 하나 줘봐. 이거 칠 때 조심해야 될 게 세게 이게 막 문드러서 치면 살이 멍들어요. 죄송한데 제 전문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걔는 한 말 했는데. 아니요 멍드는 거 전문이라고요. 아, 사실 돌돔을 처음 쳐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회로도 먹고 나무 뼈 같은 거 있으면
때문에 푹 우려가지고 라면으로도 먹을 거기 때문에 깔끔한 걸 쳐볼게요. 자, 근데 이 돌돔 껍질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먹나요? 저 회를 안 먹는데 껍질을 먹어요. 아, 진짜요? 내장도 대창 같은 거 먹는다고 들었는데. 내장? 껍질이 약간 콜라겐 맛이 나고. 콜라겐 맛은 뭔가요, 근데? 젤리. 아니, 머리털라고 콜라겐 맛을 처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와, 이거 진짜 완전 노가다다. 벗겨지는 것 같으면서 안 벗겨지네요, 이게. 중간 점검. 안 됐어. 안 됐어요? 중간에 여기 안 됐어요? 이때까지 생선했던 것 중에 껍질이 두꺼워서 안 벗겨지는 건 해봤는데 이렇게 얇아가지고 안 벗겨지는 건 처음 해봅니다. 제가 한번 더 해볼까요? 맘에 안 들어. 아, 이런 쪽을 안 했구나, 우리가. 어, 상처도 있으시네. 어, 이거 누가 물은 것 같은데? 리아님. 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무셨어요? 너무 팔이 아무 흉터도 없어서 좀 더 상남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네, 상남자 스타일인데 제가 어제 리안TV에서 67cm짜리 돌도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소녀시던데? 우와! 오짜! 육자다! 원래 성격은 그게 아니시죠? 아,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돌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보시죠? 많이 알아봐주세요. 저보다는 리안님을. 리안. 혼자서 자기 돌돔계의 BTS라고. 아, 그렇게. 뭐라고요? 찬찬! 오늘 방송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제가 뜯으면 좀 늦어요. 헌터방 비행기 놓치면 돼요. 아, 진짜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와, 칼 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어, 이거 원래 이렇게 일자로 뜨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일자로 뜨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이 삐뚤하네요. 와, 뭐야? 내장을 따로 안 빼시네. 이건 창자고. 이 창자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먹죠. 이거 막도 삶아가 먹거든요. 막도 삶아 먹어요? 네. 돌돔은 버릴 게 없는 생선이야. 자, 이렇게 내장 떼주고. 라삭사무라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라삭사무라이 뭐예요? 이게 유튜브를 안 보신대요. 원래 아예 안 보시죠? 네, 저는... 좋아하는 유튜버 아예 없으신 거죠? 저는 우주의 신비 세계, 뭐, 해적사무라이. 그럼 오늘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한번 배워보죠. 아, 뭐. 그, 이렇게 쑥 할 때, 라삭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처음 주문하면 요 표정이에요. 라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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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사무라이 한번 해주세요. 원래 제가 하는 게 뭐 자르고 라삭 사무라이 이렇게 하거든요. 야,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지. 뭐 던졌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저 표정 보세요. 아, 표정 안 봤어. 안 봤어. 아야야. 제대로 보여드려요. 라삭 사무라이. 눈을 깨. 니아님 지금 방청객인데 방청객. 라삭 사무라이. 삭삭삭삭삭삭 라삭. 안 돼. 안 나와요. 할 수 있다. 라삭 삭삭삭 라삭 사무라이. 어, 볼살 볼살. 우와 씨. 이 볼살이 진짜 조금 나오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약간 콜라겐 그죠? 이게 진짜 콜라겐. 아까 그 콜라겐 말하고 이게 진짜 콜라겐. 우와. 야 무슨 베스킨라빈스 아니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볼살 나온 거 보세요. 이거 그냥 지금 씹어 먹어도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지금 바로 먹어도 돼요? 껍데기만 끝에 잡고 네. 이렇게 착 하면 돼요. 수박처럼. 와 진짜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네. 리안님 괜찮으세요? 네. 자 바로 먹어요. 초메르. 아 이것도 이따 하셔야 됩니다. 네. 초메르. 우와 육회 같아요. 육회. 우와 진짜 미쳤는데? 못 참겠다. 내가 이거 안 먹어봐서. 아니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안 비리고 이거 말이 안 돼요.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메르. 내가 저걸 해야 된다니. 내가 어때요 형님? 약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 자 이번에는 강담도를 한번 손질해볼게요. 자 이거 강담도도 가져오셨다고 요 저희를 위해서. 우와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이때 선 거 봐라. 와 여러분 이거 무늬 보세요. 강담도는 너무 예쁘고 특이하고 약간 외국 물고기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 이 강담도는 또 우리 까망이 형님이 빠르게 손질을 또 해주신다고 해요. 아까 형님 방실림이 한 거 답답했던 거 아니에요? 답답했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얘 빨리 보내줄게요. 자, 여러분 똑같이 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강남도 이빨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사람 이빨 같네 이거. 형님 근데 비늘을 안 쳤어. 아, 에. 내가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방실님 봐봐, 지금 비웃고 있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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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네. 근데 얘네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냥 무늬만 다르잖아. 사촌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건 또 방실님이 알아. 습성이 다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다고 치면 강당돔이 훨씬 더 힘이 세요. 맛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당돔이 더. 아 진짜요? 얘네가 원래 참았다가 지금 얘기하시나. 얘네가 원래 제주도에 없는 고기인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제주도에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럼 다른 데서 있다가 프로쇼 난류 같은 거 타고 들어온 거구나. 지금은 돌돔보다 강당돔이 더 많이 잡혀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방심이 망고 리아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라삭라삭라삭라삭.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삭라삭라삭.
제 애제자입니다. 아, 그리고 형님이 또 횟집을 하셨었어요. 횟집 하신 거 치고는 너무 손을 떨고 계시네. 지금 뭐야? 잘 날라갔잖아! 찍지 마, 찍지 마. 리아님 표정 안 좋아지고 있어. 아니, 망신님 손 가슴에 얹은 게 뭐. 혹시나 다치실까봐. 와, 진짜요? 아. 강당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요거 나머지 하나 더 손질해줄게요.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강당도 해가지고 수분기를 좀 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실님이 돌돔을 해주실 거예요. 어, 그거는 뭐예요? 감았어요. 우와, 이걸 손으로 그냥 뜯으시네. 우와, 이건 진짜 여러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반띵해서 먹을 거 아니야? 어, 먹어보자. 왜 이렇게 칼집을 놓는 거예요? 너무 쫀쫀해서. 아, 그 정도예요? 근데 뼈가 잘짝 씹힐 수도 있을 거예요. 어. 냠냠! 어때? 암살인데? 근데 되게 쫀쫀해.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와, 약간 물은 과일 먹는 그런 식감 있잖아요. 아삭거리는 거. 제가 그런 생선 식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형님 드셔보세요. 끝났어요. 자, 이제 돌돔 껍질 한번 벗겨주세요, 형님. 보겠어요. 가마살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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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바로 드실 게 나왔어요. 우와, 이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느러미 살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원래 광어에만 나오는 거잖아? 돌돔에 나와.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찌릅찌릅. 와. 형님, 저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먹어볼게요. 와. 와, 형님 드세요. 나 없어요. 자, 이 돌돔도 똑같이 수분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빼는 동안 내장도 따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님이 흘렀다. 누가 그걸 BTS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 한 거예요? BTS? 아니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여기서 커버 쳐주시네. 이제 심각한 걸 안 걸리. 그걸 심각성을 이제 빨리. 쓸개 누가 드실래요? 쓸개는 제가 먹어야죠. 남자한테 준 거니까. 뭐, 우리 다 남자 아닌가요? 그럼 리안님이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안? 제가 먹겠습니다. 초베르. 끼가 있으시네. 리안님은 카메라만 들어가면 다 하셔. 자, 봐봐,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베르. 당신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초베르? 아, 다시요, 다시요. 초베르? 와, 이거예요? 이게 대창이야. 생선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이거를 물로 헹구면 끝입니다. 자, 이제 이거 물로 헹구고 대치하러 가볼게요. 아삭아삭. 아주 좋아요. 엄지 쳐달라는 거 아니었어? 이거 딱 치고 이렇게 카메라 딱 돌리고 딱 보잖아. 초베르? 자, 여러분, 이게 돌돔 쓸개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몸에 좋다는데 형 먹을 거야? 아, 이거는 또 우리 동생 챙겨야지. 오퍼라이! 초베르? 오! 오! 씹어야 돼. 생생한데? 그걸 터트려야 돼. 터트렸어? 네, 한번 해줄 수 있어? 깔끔한데? 안 써? 써요. 아니, 근데 왜 리액션이 이러냐고. 야, 너 집에 가. 아, 너무 써요. 다시 한번 해줘. 쓰다. 어, 진짜 너무 써요. 달다. 너무 달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거든요. 요거나 다 같이 데치면 됩니다. 대창 껍데기 간 이렇게 있어요. 데쳐줄게요. 우와. 우와. 기름 나오는 거 봐. 봐. 이게 우와. 콜라겐이라고, 콜라겐. 당신님 맞죠? 오늘 콜라겐 아니라고 한 네 번 얘기한 거 같은데. 와, 형님, 대창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이거 진짜 소곱창처럼 그냥 말리네, 이렇게. 신기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 데치는 동안 당신을 한번 썰어주세요, 그러면. 왜? 이거 안 쓰시고 제가 쓸까요? 가만히 있는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우와. 어우, 야, 기가 막히다. 아니, 이거 전문가신데요, 이 정도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저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희 방실님, 죄송한데 제가 진짜 두껍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한두 점 정도만 좀 두껍게 썰으실 수 있나요? 꼬리 쪽으로 해가지고. 아, 꼬리 쪽. 맛있는 걸 아시네. 와, 이거 두꺼운 거 미쳤다. 빨리 먹고 싶다. 침 개 나와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강단놈이거든요. 자, 요것도 똑같이 회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어이구, 어, 지금, 이거, 다 됐답니다. 어, 형님, 썰고 계세요. 아, 예, 썰고 계세요. 있는데. 너무 많이 삶은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삶은 거예요? 형님, 상남자야. 집게 어? 바닥에 있었어. 우와,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우와. 이게 원래 맞다. 얼음물에다 담가야 되는데. 아, 야들야들한 것보단 탱글탱글한 게 낫네. 아, 엄청 아쉬워하시네. 자, 여러분, 이렇게 국물 완전 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머리 넣고 같이 라면도 넣어가지고 돌돔 대가리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라삭? 들어가라. 우와. 자, 여러분, 요것도 이렇게 싹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끓였는데, 자, 이제 란성탕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뜯어버려. 뜯어버려. 까버려. 넣어버려. 아. 흔들어버려. 형, 이렇게 하면 되지? 넣어버서. 자, 요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보고용 아니에요? 아, 그러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먼저 돌돔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랑당돔이고, 나머지는 쫙 돌돔이에요. 이 가운데 두껍게 썰어주신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요 뭐예요? 아, 이거요? 알겠습니다. 간장 추천. 자, 이거 콕 찍어가지고. 자, 먹어요. 초베르. 와, 이 들어가는 게 미쳤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 찡겨 나와. 제가 굉장히 질긴 생선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찐득하게 질긴 그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식감. 자, 요 강당도 먹어볼게요. 이번에 뭐 찍을까요? 초장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초장 콕 찍어가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강남돔이 더 맛있다고 하셨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는 돌돔이 맛있어요. 두께가 다르잖아 근데. 두께 차이를 떠나서 이게 좀 더 약간 광어 같은 느낌의 그런 식감이고 돌돔은 그냥 전형적인 돌돔. 껍질 한번 먹어봐. 형님이 챙겨주셨잖아.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자, 콕 찍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콜레스테롤, 아니, 콜라겐. 진짜 콜라겐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대장 바로 갈게요. 이거 어디, 이거 어디? 무조건 소금. 무조건 소금이에요? 아. 근데 제가 곱창 이런 것도 즐겨 먹긴 하는데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먹어요. 난 즐길 줄 알았거든? 하나도 안 즐기고 그냥 완전 으스러.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간 먹어봐, 간. 근데 솔직히 제가 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거 참기름이에요? 예, 무조건 참기름. 추베름 할 수 있어요? 추베름? 아, 간은 역시 제가 이 간맛을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예요. 강당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죄송한데 이거 광어 같은데요? 완전 이게 느낌이? 그게 비아바란 아니지만 회 뜨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틀려. 비아바란 아니지만 회 뜨는 사람에 따라 나이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비아바란 아니지. 와, 전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다음 들어오세요. 쭈베르? 육감 양념 아니야? 회는 돌돔이야. 쭈베르? 방금 먹었는데 맛있어 보인다. 훨씬 맛있는데. 아, 진짜로? 쳐요. 1인만 나 안 나? 초장 맛이 끝나면 나서. 괜찮아? 네, 잘 먹었습니다. 강담동하고 비교해줘. 쇼츄. 어때? 강담돔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 와. 강담돔이 훨씬 맛있어요. 강담돔이 훨씬 맛있어? 응. 이게 광어랑 비슷해서 익숙해진 것들을 좋아하는. 저 광어 안 먹어봤는데. 추베르?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강담돔이 더 맛있더라고요. 추베르? 강담돔이 더 좋아요. 아니, 바로 웃음이 나오시네. 자, 여러분 이제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다. 먹어볼게요. 약간 처음에는 비린내가 조금 났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돔 잡아가지고 리안TV님들이 잡아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돔 라면은 사실 진짜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빵이요! 어, 할 수 있나요? 빵이요? 네. 얼굴 표정을 보셔야 돼요. 빵이요! 하나, 둘, 셋!